아니 여기가 제 어깨예요. 아니 여기부터 시작돼요. 아니죠 어깨? 아니죠. 아 이걸로 해 옷으로 해야죠. 아니 이거 지금. 아! 옷으로 해야지. 아니 이거 지금 이렇게 뜨는데. 아! 어디 교주의 몸을. 자 이번 시간은 어려운 시사 상식을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시사 깨끼입니다. 오늘 여도현 선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현 기자입니다. 선녀 아닙니다. 흰색 옷을 입고 오라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수근수근 오늘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네네. 뉴스에서는 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색깔은 지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흰색 머리도 이제 중도를 지키자는 의미에서 저도 오늘 이거 하나 틀어봤습니다. 근데 원래 흰색은 좀 물들기가 쉬운 색깔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설마 물드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열어둔 거죠 이제 검은색. 왜 오른손부터 이렇게 올라오시죠? 열어둔 거예요. 열어둔 거. 열린 거길 얘기하신 겁니까? 거기 닫혔어요. 거 옛날에 없어서. 네, 문제입니다. 네. 다음 중 투표소에서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신분증이 없거나 깜빡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대신 다른 걸 들고 갈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는 들고 가면 안 돼요. 너무 쉬운데요. 유효기간 지난 여권. 정답! 왜요? 아니 잠깐만. 너무 쉽다고 하시길래. 다른 거는 캡처본. 아 캡처라서? 어 캡처라서. 3번. 경영생활 지도기록부는 남성들만 해당되는 거니까. 4번. 불찾기 운전기능사 자격증. 그럼 다른 중장비 뭐 이런 거는 뭐 안 뭐 되는 겁니까? 중요한 거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해야 되고 사진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럼 이제 그러면은 병영생활 지도기록부? 네. 3번 병영생활 지도기록부! 틀렸습니다. 아니라고? 아니 왜? 군대를 갔잖아요. 병영생활 지도기록부는 국방부에서 주겠죠. 지도기록부를 지금 제대했는데도 뗄 수가 있어요? 네, 그 사진이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나 이런 건 다 상관없어요. 저 입대할 때 사진 보면 한국군 같이 안 나왔는데요? 근데 돼요? 이게 돼요? 강 너머에 있는 예, 10년 동안 이제 군 생활 해야 될 것처럼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되는 건 모바일 학생증 캡처본입니다. 거 봐요. 제가 캡처본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고 또 3번이라 했다, 4번이라 했다 했잖아요. 아니, 캡처본은 누가 봐도 캡처본은 안 되지. 조작이 또 되잖아요. 맞아요. 요즘 모바일 이런 앱에서 신분 인증 다 되잖아요. 캡처본은 안 되고 반드시 실행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학생증 중에서도 사진 없는 거 있거든요. 그건 안 돼요. 앵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거가 네. 언젠지 아시죠? 아, 4월 10일 수요일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원래 항상 목요일이었거든요, 선거날이. 근데 2004년부터 바뀌었어요. 수요일로? 왜 수요일로 바뀌었을까요? 딱 가운데 있어서? 월화, 목금 그 가운데. 투표하러 많이 오라고 수요일을 하는 건데요. 자, 월요일이나 금요일 하면은 주말 끼어서 놀러 가겠죠? 화요일이나 목요일 하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월차 쓰고 또 놀러 가겠죠. 그러니까 딱 수요일 가운데로 해서 어디 가지 말고 투표 많이 오세요. 이런 의미로 계속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하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 투표 인증샷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걸 골라주면 됩니다. 우리 투표하고 나면은 인증샷 찍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잘못 찍었다가는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정답은 다 아닙니까? 왜요? 너무 인플루언서인 척 하고 있어서. 인스타그램 업로드용으로 너무 찍어서. 그냥 제가 바람직하지 않았던 거군요. 왜 이거 입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사진 찍으면서 얼굴을 왜 가리고. 이거 뭐예요? MG샷. 나 엄마한테 머리 뜯기고 있는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 4번! 지금 이 투표함이 보이잖아요. 아. 이 투표함이 보이면 안 돼. 왜? 우리는 비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 내부가 보이는 거는 안 된다. 그럼 이렇게 손가락 두 개 해도 되고 하나 이렇게 올려도 되고 도장 두 개 찍어도 됩니까? 아니 이것까지 번호를 상징하는 거라고 하는 거면 너무 불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4번! 정답이래요. 아 이거 뭐 저 이제 안 틀릴 거예요. 이거. 근데 저 좀 놀랐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아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답인 이유까지 완벽하게 맞췄어요. 사람들이 이 인증샷 찍을 때 아, V 해도 되나? 이거 해도 되나?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밖에서 하는 건 이렇게 찍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다 돼요. 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계속 풀어볼까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만든 정당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정당? 아닌데? 아사? 오소조도? 편법으로 만든 정당이라 했잖아요. 이색! 정당? 편법으로 만든 정당이니까 외부에서는 이색!
정당이고 내부에서는 이색 정당이다. 아, 화가 났네요. 아, 뭐 좀 그런 게 아닐까. 정답. 정답은 위성정당이라고 하거든요. 위성정당. 응, 위성정당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 위성도시는 들어봤는데 위성정당은 처음 들어봤어요. 국회에 이런 소수정당들이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비례대표 자리를 아예 만들어줬어요. 이 자리는 비례대표 자리다. 힘 있는 큰 정당들은 이 자리까지 더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비슷한 정당을 만들어야지. 원래 자기 당에 있는 의원들을 제명시키고 그 위성정당에 입당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냐? 국회의원이 5명 이상 있어야지 25억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현역 의원이 많아야지 그 정당이 앞번호를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꼼수를 써가지고 번호도 앞번호를 받고 돈도 25억씩 받고. 사퇴하세요! 아니 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있으려고 그러고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완전 이색 정당이죠. 대한민국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이 많은 거지. 오, 오늘 앵커 화가 들끓. 아, 몰라! 나 그냥 어차피 뭐. 또 열받으면서 한 번 더 문제를 할게요. 이번 선거 정당 뽑는 정당 투표 용지에서 볼 수 없는 정당을 골라주면 됩니다. 정당 투표 용지에 이 정당은 없어요. 표정이 바로 가시는데. 우리가 투표 용지를 두 장 받거든요. 예, 예. 하나는 내가 사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고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인데 정당 투표용지에 없는 당을 골라주면 됩니다. 아니 뭐 요즘 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잘 몰라요 이런 거를. 근데 우린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재밌게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아, 정말 훌륭합니다 여도영 기자. 국민의 미래는 어떤 좀 특정 당이 좀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 틀렸습니다. 그거 봐, 저거 있다니까. 없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없어요. 그 봐! 의화를 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위성정당 얘기했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이고 국민의힘이 만든 위성정당이 국민의 미래예요. 이름이 진짜 비슷하죠? 일부러 냄새나게 한 거죠. 맞아요. 묻힌 거예요. 자기들 찍으라고 이렇게 묻힌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등록된 정당의 수가 38개. 무슨 정당의 수가 38개나 돼요? 이번에 투표용지가 51.7cm라서 기계에 안 들어가서 사람이 하나하나 다 개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총선 때도 너무 길어가지고 그쵸? 펼쳤는데 옆에까지 이렇게 나갔다니까. 그때도 되게 최장 길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갱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자를 가져왔어요. 51cm가 어떤 느낌인지 얼마나 긴지 한번 체감을 해보려고. 제 어깨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깨요? 네, 한번 재볼까요? 잠깐만요. 어머, 어깨가 좀... 어머. 몇이에요? 몇이에요? 턱없이 짧은데요, 어깨가? 아니, 여기가 제 어깨예요. 아니, 잠깐, 여기 잠깐만. 아, 이거 여기가 어깨네. 여기부터 시작돼요, 아니죠, 어깨. 아니죠. 아, 이걸로 해야, 옷으로 해야죠. 아니, 이거 지금... 아! 옷으로 해야지. 아니, 이거 지금 이렇게 뜨는데. 아! 어디, 어디, 교주의 몸을. 어머, 42cm요. 아, 그 넓네. 근데 저도 42cm보다 제 어깨가 넓어. 근데 지금 내 어깨보다 넓은 몇 cm라고요? 51.7cm요. 아니, 이거 지금 누가 나오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 엄마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그냥 투표 용지로 그냥 줄넘기 한번 하시고 나오면 됩니다. 금배지가 꽂지 않습니까? 네. 이 뾰족한 게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51.7cm 정도. 아, 투표 용지 길어질 때마다. 왜냐면 그만큼 아픔이 있고 고통과 감수를 인내를 해야지만 그 금배지를 다는 그 무게감이 좀 주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난 공약도 전 이해가 안 가요. 집으로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네. 너무 많아. 맞아. 그리고 막 뭐 어떤 분이 나오는지도 난 잘 모르겠고 종이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겠으면 나 무당하지. 어떻게 해? 좀 해주세요. 제가요? 그러면 여도현 기자가 주는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아 이 사람이 그래도 괜찮구나 아니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인의 과거 발언들을 봅니다. 자신의 했던 말들은 다 정치인들은 기록에 남거든요. 왜냐면 이제 투표권이 이제 가지게 된 친구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이 사람을 확인해야 되는지. 맞아요. 근데 여도윤 기자가 너무나 좋은 팁을 준 것 같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꼭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사 깨끼 여기까지입니다. 여도윤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